오늘의 영상 포인트. 저게 음식 조합 월드컵. 최고의 똥을 가린다. 하여튼 이거는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대충 이런 음식이 나온다. 땅콩 버터밥 대 냉면 국밥. 어, 이거는 둘 다 닭도둑 아닙니까? 김계정의 뒤틀린 입맛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즐거. 저러고 왜 말까 말까 말이야.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인데 이제 가장 미개 같은 음식이 뭡니까? 를 우열을 가리는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가장 맛없는 음식이 뭔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정말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두 후보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빵밥 대 수박 샌드위치. 자, 김한의 캐스터는 어떤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빵밥 솔직히 이거 왜 먹습니까? 수박은 맛이라도 단맛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박 샌드위치죠. 근데 개인적으로 수박 샌드위치 느낌만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어! 왜 이거 왜 선택해 이게! 아 솔직히 수박 샌드위치 생각했잖아. 이거 다시 왜? 아 근데 이거 최악의 음식 조합이잖아. 아 최악의 음식 조합? 빵밥을 선택했어야 했다니까. 아 맞네.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건 새로 고침 가야지. 잘못했네. 어? 뭐야 새로 고침했는데 다시 껐다 키면 되지 않을까? 그냥 합시다. 자, 케첩 바나나 대. 완전 번데기 싫어. 라면. 난 일단 번데기 좋아하고 라면 좋아해요. 그래서 번데기 라면 뭐 솔직히 뭐 국물 우러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제가 바나나를 극혐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케첩까지 뿌려먹는다? 새콤에다가 달콤, 새콤달콤. 뭐야 이거 진짜. 네, 반박을 하나 하자면은 저한테 있어서는 바나나도 맛있고 케첩도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 넣는다? 그럼 이건 맛있을 수도 있는 거지. 새콤, 달콤. 새콤달콤 이미 시중에도 나와 있는 제품인데 이게 바나나가 케첩 바나나가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네. 지금 집에 바나나랑 케첩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야 그걸 선택하면 어떡하냐고. 최악인데. 어? 그러게? 아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어떡해. 박카스 아이스크림 대 프라이드 치킨 찌개.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안주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막 요즘에 안 줄 것 같은데요? 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요즘에 막 그런 돈가스 김치찌개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솔직히 박카스 아이스크림. 박카스 아이스크림은 그냥 상큼하고 그냥 괜찮은 느낌. 박카스 젤리 먹어봤잖아요. 어? 그러네. 어땠어? 박카스 젤리 그거는 버리지 않았나요? 하나 제가 먹은 젤리 중에서 좋지 않은 느낌 베스트 2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베스트 1은 이제 옥수수 젤리였어요. 자 그러면 그걸 골라야겠죠? 박카스를 누르면 되는 거죠. 와 이거 솔직히 소신 발언합니다. 브로콜리 피자 색깔이 저래서 그렇지 솔직히 브로콜리 맛있는 재료고 피자 맛있는 재료예요. 근데 김치 초콜릿은 아니 김치 초콜릿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색이 이거 곰팡이 아닐까요 이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몽크의 절규. 이거는 음식으로서 이미 음식이 아닙니다. 죽여줘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거는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한국 김치도 아니야. 김치입니다 이거 김치. 아 빨리 선택해 주세요. 빨리 넘겨버리세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고추 김치 케이크. 와 미쳤다 이거. 또 일본이야. 또 일본. 고추 김치 케이크 이거. 이거로 가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선을 넘었다. 최악이야. 너 냉면 국밥 좋아하겠는데? 땅콩 버터밥 대 냉면 국밥. 어 이거는 둘 다 닭도둑 아닙니까? 땅콩 버터밥? 아 왜냐면은 자 이거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예. 옛날에 그 1988인가 1977인가 1966인가 1955인가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정봉이라는 캐릭터가 아시죠? 정봉이 빠다밥이라고 있어요. 빠다밥. 마가린 빠다밥이라고 있어요. 야 이거는 마가린이잖아. 저거는 땅콩 버터라니까. 그래도 야 한국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누군가가 마가린을 푹 퍼가지고 설탕이랑 밥을 그냥 쓱까 먹는데 너 같은 건 그거를 처음 봤어.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에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맛있는 음식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저거 보다가 냉면 국밥 보니까 또 쟤는 또 나빠 보이지 않아. 선녀야.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거 냉면 국밥은 규칙. 아까 이거 아주 괜찮다 하지 않았나요? 네 사실 땅콩 버터도 이거 나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한번 도전 해보실래요? 그건 아니겠습니다. 아 김치 왜 이렇게 자꾸 끼워넣는 거야? 아 김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딸기라면. 아 딸기는 살짝 건져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살짝 어묵 느낌. 저거를 파헤치지만 않으면 돼. 나 이거 파헤쳐서 먹는 영상 본 적 있어. 진짜? 유튜브에서 그 벌칙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드셨었는데 근데 나쁘지 않게 드셨거든요. 어 그래?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근데 김치 붕어빵.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 김치 볶음밥처럼 이렇게 구웠으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부침개 느낌,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딸기 라면이 확실히 좀 더 이상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거. 오이 마요 토스트 필라델피아 오이 치즈. 너 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 오이 좋아하고 너 마요네즈 좋아하고 마요네즈 좋아하죠. 토스트 좋아하고 토스트 좋아하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완제품이 더 괜찮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이거 어떤 지역에서는 별미로 팔리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안 사 먹을래요? 차라리 크림치즈를 먹는 게 낫지 생 오이를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이 토스트. 아 시방. 야 이걸 안 읽었네 우리가. 요즘 내가 맨날 해먹는 여름 소울푸드 이거 그냥 지가 아니 그냥 지가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야 인마. 안 돼, 안 될 놈이네 이거. 진행? 삼겹살 빙수? 이건 뭐야 이게? 선 넘네. 솔직히 이건 삼겹살 빙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 왔다 우유밥이다. 근데 나 우유밥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거 봤었어. 죽었어 지금? 맛있게 먹더라고. 도전은 못 해보겠지만. 근데 나 옛날에 봤던 거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리조또. 그거는 이제 요리가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제 우유밥입니다. 그냥 우유밥. 근데 우리가 지금 우유밥만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벌였는데 솔직히 초콜릿 우동도. 근데 난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우동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서. 초콜릿도 안 좋아하고 우동도 안 좋아해. 그니 그러게.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합치면은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초콜릿 우동은 궁금해서 먹어보지 않을까? 궁금해서라도 먹어볼 것 같긴 해. 진짜 싫다 파인애플. 돈가스 파인애플. 아 김 뭐야.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 차라리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시리얼 한번 훅 먹고 김을 따로 싹. 좀 그것도 안 될까. 아 미쳐버리겠네. 아니 이거 그거야. 반반 그냥 여기다 넣은 거야. 그냥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그 근데 또 생각해보면 김을 말아먹는 시리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두 개 있어. 뭐 먹을 거야? 냉면을 먹지 않을까요 그래도? 배고플 때? 배고프다. 엄청 배고파. 아 나 둘 다 별로야. 나중에 선택 좀 해줘. 이건 좀 난 완전 김이지. 김쪽이지. 그걸로 합시다. 눅눅한 김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귤밥. 우리 이거 제주도에서 먹어보지 않았어? 예. 귤 뭐였지? 그때? 그때가 한라봉 전복 비빔밥. 맞아. 맞지? 거기다 이제 고추장을 곁들여 먹는.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그건 최악이었어. 스파게티 도넛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건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귤밥? 귤밥. 귤밥 가자. 이거 가자. 귤밥은 내가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갑시다. 김밀쉐. 맨날 김밀쉐이크는 이거는 지금 또 일본이라는 것과 아저씨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 이거는 김치 밀크쉐이크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롯데리아. 아 진짜? 어떻게 알았어? 때리아. 때리아기도 아니고 씨. 이런 거 생글짜장면 이런 거는 이거는 팔지 근데 요즘에 팔는 느낌 아닌가? 이거 막 부산에서 팔지 않나? 그래? 어. 원래 느끼한 거랑 섞이면은 괜찮은 시너지가 나거든. 느끼해지지 않나요? 아 괜찮은 시너지. 유자 아메리카노. 아 유자도 싫어하고 아메리카노도 싫어가지고. 유자도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도 좋아해서. 게다가 아메리카노에다가 유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달달해져가지고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상콤한 아메리카노.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은데? 그럼 나는 유자 쪽에선. 둘 다 괜찮아. 나도 유자. 그러면은 생크림 아이스크림 라면 대. 진짜 싫다. 민트 초코 붕어빵. 민트 초코는 먹어보고 싶은데? 민트 초코 극불호입니다. 그래도 저 아이스크림 라면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흘린 거. 이게 진짜 잔반이야 이게. 이걸 잔반.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넌 솔직히 이거 먹어보고 궁금하지? 그리고 이거는 팔고 있는 거야 이 색으로다가. 이거 뺏는 거 그럼 팔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잔반이야? 오이 파인애플 민트. 진정한 밥버거. 햄버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분만 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워딩으로 쓴 거. 이건 일단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친놈들이야. 난 그래도 오른쪽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을 것 같다고? 차라리 저거 먹을 바에는 맨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요리 전문가 이혜정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자 이렇게 오이랑 파인애플이랑 민트 초밥을 한 군데 모아서 만들면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딱 있으면은 그냥 유명인이 딱 자기 이름 걸고 선보이는 그런 요리야. 여기에는 오른쪽에는? 여기는 딱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저쪽으로 갑시다. 이리로 갑시다. 선택은 했으니까. 자 드디어 일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빠르게 갑시다.
야. 야, 쉐이크 맛있어 보인다. 김초랑 김밀쉐. 근데 이 김치 초콜릿을 너무 이렇게 너무 드러내 어 드러냈어 너무. 이거 같은 프로 아니야? 공정하게 좀 하려고. 이런 느낌. 이렇게 보니까 김치 초콜릿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야. 이거 그리고 김치 막 그런 정상적인 부분 아니야. 꼬다리 부분 같아 이거. 이 아저씨의 표정이 여기에 더 잘 녹아. 맞아. 진짜 걱정되는 얼굴. 야 이건 맛있다 표정 같은데 완전. 이건 아니야. 김치 초콜릿 우승. 어 예. 이거 뭐가 1인지 랭킹 볼 수 있지. 어 뭐야? 고김케. 초콜릿 은근 낮아. 의외로 고김케가 1등이네? 김밀쉐 생각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재밌게 즐겁고 재미있지 않지만은 하여튼간에 맛없는 그 음식들을 평가를 한번 하면 하여튼간에 그러면 끝! 뉴바 아 씨. 뚜뚜뚜뚜뚜